기본이 250 달릴 때만요. 마트 좀 빼고. 메모리는 하나 추가로 끼었나? 아, 슬롯이 하나밖에 없나 보구나, 이거. 네. 이제 얘가 C고 이제 얘가 D가 되는 거죠? 네. 저희 사무실에 이번에 도난 사건이 있었는데. 아이고. 근데 어쨌든 뭐 찾았어요. 다 주변에 훔쳐가니까. 에? 찾았는데 팔아먹으려고. 근데 저희는 사실 PC를 잃어버린 것보다 그 안에 있는 자료가 더 중요한데. 1테라짜리 날려가지고. 소멸했대요? 예. 실수도 1테라였어요? 예. 그거 복구 될 텐데. 근데 걔가 백업을 몇 번 지웠나? 그래서 스캔하러 서울까지 보냈어. 모든 비용은 당연히 그 절도범이 대사하는 거니까 결국 자료는 못 살렸더라. 야, 그러니까 이게 그냥 포맷했으면 살릴 수 있는데 미친 거 아니야? 두 번 덮었으면 안 된다더라고. SSD라서 그런가? 하드는 두 번 해도 다. 네, 한 달 뒤에 찾았거든요. 팔고 그 사람 또 다른 사람한테 또 팔았어요. 여러 번 됐네. 네. 그러니까 이게 포맷하고 또 써버리고 포맷하고 써버리고 이렇게 되는 건 그랬네. 근데 그 친구가 한 대를 훔쳐간 게 몇 대를 훔쳐갔는데 그 중에 한 대가 걸리는 바람에 한 사람 연락이 다 있잖아요. 이게 이제 장물이 다 하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집에서 다. 근데 이게 또 다 비밀번호도 아는 사람들이고. 의식은정도 다 하고 나가죠. 뭐. 예전에 같이 사무실에서 썼었는데 사무용 컴퓨터에 그래픽카드 하나 괜찮아서 넣어놓고 싶은 게 있거든요. 그걸 뜯어갈라 했던 흔적이 있더라고. 노트북이 40대, 50대인데 그거 다 넘치고 그걸 뜯으려고 잃어버린 사람들이 다들 그래. 쟤는 미워하되 사람 미워하지 말자. 자료가 손해가 더 클 거 아니에요. 백업을 하나도 안 했나 보구나. 그러니까 이게 보안 때문에 백업이 안 돼요. 아, 뭐냐, 캡스 같은 것도 안 됐나 봐요. 캡스가 뚫고 들어간 건가 그냥? 비행으로 치고? 다 퇴근하기 전에 저희 사무실만 딱 나왔을 때 저희 사무실. 아, 건물 여러 개 있었구나. 네. 근데 이 사람도 젊은 친구라 좀 단순했지. 계획범죄. 사실 우리가 퇴근한 다음 이후에 퇴근한 사람들 리스트가 다 나오는데 근데 이걸 또 뜻하니 당근에다 올렸어. 근데 그 전에 뭐 지문 감식하고 이런 거 파출소에 다 의뢰한 상태라가지고. 근데 그것도 뭐 바로 나오는 게 아니더만 지문도. 그래서 걸렸어. 알고 보니 그 리스트에 있는 사람이고 전화번호도 같아. 빼박이. 합의하면 깜빡 안 가는 거야? 응. 역시 합의해도 깜빡은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다 사돈에 8천에 또 다 그리고 좋은 거라고 사돈에 8천에 다들 연락 와서 한번 좀 봐줘라. 지갑 같은 거 이제 그냥 두고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. 몇 번 털린 사람들이 있어. 야, 돈놈이 사네 거기. 그래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다 걸립니다. 제가 안 깔았는데 제가 깔았다고 얼른 오신 분들 있거든요. 다 걸립니다 저한테. 제가 다 잡아냅니다. 알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하세요. 예.